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오늘은 예거 루크루트를 매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방문 사유는 바로 새로 나온 신상 스트랩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백화점에 전에 비해서 시계 매장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구경 와야겠습니다. 예거 매장은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아쉽게도 가격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시계를 꺼내서 태그를 확인해야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거 사운드메이커 전시회에서 봤었던 메모복스네요. 애트모스도 있고요. 일단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몇 개는 좀 꺼내서 봐봤습니다. 예전에 제 드림워치 중 하나였던 울트라신 퍼페추얼 캘린더하고요. 와이프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랑데부 모델입니다. 역시 다이아가 박힌 게 이쁘죠? 울트라신 퍼페추얼 모델도 가격이 좀 올랐네요.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나온 리베르소 신상 스트랩을 보러 매장을 방문한 거였는데요. 얼마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글리아노 신상 패브릭 스트랩을 보고 너무 이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까사 파글리아노는 1892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설립된 폴로의 부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1892년? 뭔가 익숙한데?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인 발베니 증류소의 설립 연도네요. 아무튼 5명이서 1년에 100켤레도 제작하지 않는 수작업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소규모 공방입니다. 이미 폴로 부츠에서 예거 르쿠르트르 리베르소와의 접점은 만들어졌죠. 10년 전쯤인가요? 리베르소 80주년 1931 모델에서 코도반 스트랩으로 콜라보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노모스의 코도반 스트랩을 경험해 본바 있는데요. 코도반은 여기서 말 군둥이 가죽을 의미합니다. 네, 공식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나온 제품은 패브릭 스트랩인데요. 원래 이 색상의 스트랩에 반해서 갔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고객 응접실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다가요.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막상 대보니까 베이지 색상은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이얼에 들어간 블루 색상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블루 색상하고 약간 다크 그레이는 잘 어울리네요. 그레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악어 스트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좀 이미지가 겹치는 느낌이 있긴 하죠. 네, 최종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블루였습니다. 네, 만족스럽습니다. 가격은 39만 2천원이었는데요. 한국에 애초에 좀 소량이 들어와서 각 매장별로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특히 리베르소를 보유하고 계신 분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꼭 리베르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계 체결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